어린애들은 무전기인이 없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유병률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60세 이상이면은 50% 이상입니다. 왜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을 이렇게 아주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넘어갈 뻔했네요. 네. 아니, 오늘 저 전문의 선생님께 너무 꼬치꼬치 물고 늘어졌어요.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 뭐 여기 세미나 오신 거 아니잖아요. 예, 국민 건강을 위해서. 자, 그래서 표인봉 씨도 청신호였단 말이에요. 사실 표인봉 씨 발을 제가 검진했을 때 발가락 사이에 지간형 무좀이 의심됐어요.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도말 검사, KH 도말 검사에서는 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조금 더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버님이 무좀이 있으신데 무좀도 유전이 되는 건가요? 그래요.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발가락 사이가 이렇게 붙어 있는 사람들은 부모님도 그렇게 붙어 있어요. 되게. 그러니까 그거는 유전적 소인이죠. 유전 질환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에 만약에 부모님하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매트 쓰고 같이 수건 쓰고 그러신다면 당연히 간성비시죠. 부모님 탓해야겠죠. 네, 아니 근데 저는요 사실 족탕기를 정말 많이 애용해요. 그래서 발 관리를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냄새는 많이 나도. 신발 좀. 제가 정말 놀랐어요. 뭐지? 자, 그러면 일단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강성필 씨는 처음에 발 검사할 자체부터 벌써 의심이 됐습니다. 무좀이 강력히 의심됐고, 무좀뿐만 아니라 발톱에도 이미 무좀이 있었고요. 밧줄 타자마자 떨어진 게 바로 유관검사에서. 자, 왜 그런지 한번 봐요. 네. 강성필 씨의 화면이죠. 무좀. 예, 피부 사상균이라고 합니다. 대나무처럼 쭉쭉 뻗어 있잖아요. 아주 정확하게 잘 나왔습니다. 적극적인 치료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결과가 나왔으니까 제가 잘난 척 하는 게 아니라요. 저는 씻고 나서 항상 드라이기로 이렇게 깨끗하게 말리거든요. 그리고 베란다 같은 데서 일광욕도 쓰여주고 잘하고 있는 거죠? 네, 잘하고 있는데. 사실 마야 씨는 땀이 많으시고 본인 스스로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발에 땀이 많은 분들은 되게 발을 이게 약간 혹사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각화가 많이 돼 있어요. 두꺼워요. 족탕기가 혈액순환이라든지 피로회복이나 뭐 이런 데 도움을 많이 줄 거예요. 그렇지만은 발 보호막에는 오래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부 보호막에 지질층을 연화시켜가지고 각질이 연화되면은 세균 감염이라든지 곰팡이 감염이 쉽게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긋지긋한 무좀 또 그리고 오늘 마야 씨 무좀으로 고생하신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슈퍼 처방전을 준비했습니다. 자, 곰팡이는 가라. 무좀과의 전쟁을 이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 처방전. 지금 적신호를 받으신 두 분이 얌전히 앉아 계신데요. 강성필 씨 평상시에 발은 어떻게 매일 씻긴 씻으시죠? 그렇죠. 근데 발을 잘 말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씻고 세수하고 보통은 샤워기를 이렇게 한 다음에 대충 닦고 그냥 바닥만 닦고 이렇게 마는 거예요. 마야 씨는 어떠세요? 평상시에? 저는 이미 이제 망가질 대로 망가졌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샤워기로 한번 그냥 이제 적당히 말린 다음에 이제 돌아다닙니다. 야, 성동희 씨는 꼼꼼하실 것 같아요, 발 닦는. 아무래도 결혼을 하다 보니까요. 예. 저도 안 씻어요. 아니, 우리 집사람이 그 얘기를 해요. 난 오빠가 발 씻는 걸 못 봤대요, 살면서. 근데 1년 내내 비누칠해서 씻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샤워하면서 몸에 있던 거품이 발가락 사이를 내려가는 정도로 물이 내려가면서 이번에 검사 안 하신 거죠? 저요? 네. 안 했죠? 했죠? 했어요? 예. 근데 자료를 잃어버렸대요. 자, 그러면 씻는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네, 따뜻한 물보다는요. 미지근하고 약간 찬물을 대야에 이렇게 준비한 다음에 따로따로요? 네, 그러니까 미지근한 물에 먼저 담그시고 5분 정도 담그셨다고 치고요. 염분을 제거하기 위한 거죠. 네. 염분이 남아 있으면은 2차적으로 이제 문제가 양쪽 발을 일반 비누를 이용해서 세안 비누 깨끗이 발가락 사이하고 발바닥이 뭐 방송 중에 발 씻어보는 건 씻으셔야 되겠어요. 네. 또 되게 씻는 시간은 한 3분에 걸쳐서 씻으시면 되겠습니다. 발가락을요? 네. 3분이요? 네. 비누가 남아있으면 무좀균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 남도록 충분히 깨끗이 닦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 닦으셨으면 이제 찬물로 발을 옮기세요. 발을 옮기세요. 그리고 다 닦으시면 그 다음에 이제 개인용 바스건을 잘 닦으시고요.
충분히 잘 닦으신 발 사이사이에 제습 효과를 위해서 파우더를 뿌리거나 네. 뭐 꼼꼼히 닦아야겠죠? 발가락 네. 사이사이까지 발가락 사이사이에 잘 뿌려야 되는데 강성표 씨는 위 등에만 뿌렸어요. 그러게요. 자, 어떠세요? 솔직히 지금 이렇게 발을 닦고 파우더까지 바르니까 개운하시죠, 마야 씨? 정말 개운하고요. 이런 걸 왜 진작 안 했나 싶고. 사실은 발하고 가장 가까운 게 신발이잖아요. 되게 무좀이 있는 분들이 땀이 많은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에 신발도 습하게 되고 거기에 곰팡이도 같이 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발 관리는 습도를 낮추게 하는 뭐 신문지를 말아 넣거나 뭐 밀봉을 하거나 곰팡이를 죽일 수 있는 스프레이 같은 걸 뿌리시고 또 그게 뭐 돈이 드신다면은 일광에 소독하시는 방법으로 해서 한 벌 가지고 그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한 세 벌쯤 준비하셔 가지고 교대로 신는 게 중요하겠어요. 시중에 사실은 무좀 약 많이 나와 있죠. 광고도 많이 하던데. 중요한 건 진단을 먼저 정확히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가 진단해서 자가 이게 습진인지 무좀인지 구별 못하고 그냥 연고도 처방으로 끝내시려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피부과에 내원하셔서 검진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치료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무좀하고 같이 살지 않기 위해서 이제 마무리를 해주셔야 할 텐데요. 무좀과 평생 같이 살지 않으시려면 그리고 재발을 막고 예방을 하시려면 씻은 발도 다시 보고 초점 박살하자 그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부터는 발도 얼굴만큼 시간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잠시 후에는요. 으라차차 위대한 밥상 피부에 좋은 밥상 소개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무더운 여름 극복 프로젝트 건강을 마시자 으라차차 위대한 밥상. 차차 위대한 박상. 요즘 가장 우리나라 국민들이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무더위와 이 열대. 이 잠 못 이루는 열대야 때문에 네. 뭐 다른 것보다는 요새 가장 열대야가 두렵다고 예. 하십니다. 자,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네. 돌아온 여름선의 구준호. 예. 여전히 건강하시고 멋지신지. 여름의 상징이시고. 그렇죠. 네. 아 근데 그러고 예. 보니까 구준혁 씨 옆에 계셔서 그런지 예민하시지 피부가 더욱더 희어 보이네요. 그러게요. 안색이 좋지 않아요? 맨날 노반장의 옆에서 구박만 받다가 이렇게 구준혁 씨가 나오시니까는 한결 마음이 이렇게 여유가 생기면서 오늘은 네. 아주 밥상도 쉽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낌 좋아요. 오늘 밥상은 다 받았다. 아 근데 구준엽 씨 하면 뭐 힘의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건강미의 상징인데 또 우리 네. 우리 노반장님도 또 이렇게 건강한 중년의 상징이시죠. 중년의 상징이잖아요. 네. 우리 오랜만에 우리 비타민 시청자들 위해서 이 중년과 우리 청년과의 우리 팔씨름 대결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제가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준비 시작. 오! 우주녀 파이팅! 야. 우주녀 파이팅! 우주녀 파이팅! 합격! 근지아 씨 힘 한번 쓰세요. 우주녀 죄송합니다. 와! 와. 죄송합니다. 와! 와. 가슴 아파. 응원은 했지만 저 노반장님 대신 예진아 씨랑 한번 해보고 아니 저랑 다시 와! 야 남자는 졌지만 여자가 한번 이겨보겠다. 와 이것도 재밌어지네. 영화야 너 왜 그러는데.